세방전지요. 세방전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4,500원 20%요. 94,500원에 20%. 20%. 네. 아, 지금 뭐 최근에 좀 많이 밀렸네요. 어떻게 뭐 네, 빠져나와야 저기,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9월 2일 날 많이 빠지걸래 샀더니 더 빠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2일 날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고 이후에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하나. 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보나.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네. 바로 또 진단 부탁드려볼게요. 예, 우선 네, 시청자님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네. 명쾌하게 최대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익률이 높은 AGM 매출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영업이익단이 네. 조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잡혀있는 네. 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내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2천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게 네. 됐었을 때 현재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7배에서 8배를 봤는데 저는 올해 네. 그 하반기 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네. 현재 미국 기준으로 그 MMF에 들어있는 자금이 6조 1,500억 달러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인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시성이 커지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미국 시장 종목들부터 서서히 퍼져서 들어오게 될 거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성장주들, 뭐 자동차 관련 2차전지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더 이제 과잉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저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는 그래도 적어도 조금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목표 주가를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13만 원까지 다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동사의 조금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화면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20일선, 60일선, 이 노란선이 이제 60일선인데요. 60일선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흐름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 네. 깨져서 지금은 21선 대비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대 낙폭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61선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게 저는 3분기 내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굳이 제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현재 61선이 있는 10만 2천원, 10만 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것까지 나는 여유 있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최대 목표 주가를 저는 13만 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다만 이제 8만 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추세단에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8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과감하게 손절 매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